SK 오션 플랜트 약간 또 해상 풍력 쪽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셨던 가격이 높네요. 2만 원이고 15%인데 점점 좋아진다 하여 투자했는데 다들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교체할까요? 아, 오늘 또 트럼프 얘기했는데. 자, 이걸 또 최병호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SK 오션 플랜트 좋은 선택 아닌가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플랜트 쪽이 한 70% 매출인데요. 네. 이제 뭐 특수선이 한 뭐 10% 정도 되고 그러면 플랜트가 해상 플랜트, 육상 플랜트 쪽이 있지만 해상 플랜트는 이제 주로 풍력 발전 밑에 하부 구조물 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그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2020년도에 7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7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2020년도부터 여기 전체적으로 풍력 시장이 태양광 시장, 풍력 시장 주식들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뭐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대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보면 미국도 친환경 뭐 태양광만 있는 게 풍력도 있고 우리가 특히 풍력을 많이 키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지금까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적은 조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금은 친환경 관련된 게 저는 이제 풍력 쪽은 해외로 뭐 영국이나 이렇게 진출한 뭐 CS 윈드 이런 쪽은 좀 괜찮고 미국도 가는 건 괜찮지만 미국은 아직 뭐 정책 불확실한 게 있고 그 국내에서는 사실은 성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풍력 설치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삼면 바다도 설치가 어려워요.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지만.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인데 이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자꾸 오늘 뭐 하나 이제 솔루션 급락했듯이 뭐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또 여기서 추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항상 박스권에 있다가 붕괴를 되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에 있는 주식은 거의 90% 이상이 박스권 여기서 사 물려요. 예.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 살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사는 것은 이 박스권 다 돌파해서 여기서 오히려 높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먹어요. 개인 투자 3개월 이상 갖고 있지도 않는데 아 싸다고 아주 좋다고 그러면 나만 있는 거죠. 이제는 악재만 나오는 거죠. 행보하다 다들 가지고 있다 난 장기로 좋을 거야 이제 실적도 좋아진 갖고 있다가 모멘텀이 악재가 나오니까. 그냥 밑으로 빠지는 거죠. 즉, 항소와 곰이 싸웠다가, 그리고 요즘 악재는 곰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항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때리니까 막 꼭 하도 자빠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그렇더라도 하락이 나오고, 이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를 보유하고 싶으면 17,0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만약에 팔고 싶으면 반등 시에 그냥 손절하고 나오고 싶으면 반등 시 12평선 정도 12평선이 19,200원이에요. 그래서 19,200원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오션 플랜트 손절가 17,000원 그리고 반등 시 매도인데 19,200원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